캠핑장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세팅을 다 했어요. 오전에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세팅을 조금 하다 보니 금세 어두워졌는데 조명 설치만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요. 지금 안에 난로를 켜놨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서 밥 먹을 동안 끄고 이따가 저녁 되면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난로 때문에 야전 침대를 안 폈는데 난로를 좀 끄고 야전 침대를 펴놓고 저녁을 먹을게요. 난로 좀 이따가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껐어요. 우레탄창을 처음 가지고 와서 설치해봤는데 본체에 달린 문을 열고 우레탄창을 치니까 밑에가 너무 떠요. 원래 그런 건가? 이렇게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떠서 바람이 다 들어와요.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깜깜해졌어요 지금. 따뜻하게 밥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밀키트 전문 회사인 백년밥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셔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으로는 할당 오징어 우삼겹 불고기 볶음을 먹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패키지가 딱 돼 있어서 캠핑이나 뭐 집들이 홈파티 이런 거 하기에도 좋고 양도 되게 많아서 여럿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할당 오징어 우삼겹 불고기 볶음을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양이 되게 많은데 안에 포장되어 있는 게 좀 나눠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먹을 양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한 봉지랑 이거 오징어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납작만두. 여기다 먼저 오징어를 익히고. 너무 가깝나? 이렇게 좀 당겨야겠다. 여기다 먼저 오징어를 볶아야겠어요. 여기 벌써 튀었다. 우레탄창에 오징어만 익을때까지 살짝 볶아주래요. 납작만두를 먼저 구웠어야 됐는데 이거 어디다 굽지?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매워. 맛있어. 나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만두가 있는 동안 차에 가서 사이다를 가지고 올게요. 요리를 하니까 안에가 따뜻해져서 습기가 엄청 껴요. 봐요. 난로를 다시 켜야겠어. 추워. 꿀물이 나는 거 보니까 추워요. 오징어가 너무 매워요. 아, 매워. 오징어가 엄청 매워. 그래서 만두랑 싸먹는데도 맵고, 그치만 멈출 수는 없어요. 또 먹어야 돼.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매워서 다 못 먹었어요.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 맵기 같아요. 안에가 되게 따뜻해서 습기가 차서 문을 살짝 열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바로 문 닫았어요. 아, 매워. 텐트가 작아서 난로를 조금만 틀어도 엄청 빨리 데워져요. 그래서 키면 덥고 끄면 춥고, 그래서 약하게 틀어놔야겠어요. 이제 매운 게 좀 가라앉아서 설거지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설거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침낭이랑 전기장판도 깔았어요. 근데 요 러그 말아서 묶는 끈이랑 전기장판이랑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러그 펴고 어디다 놨는지 하나가 안 보여서 한 30분 동안 찾은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어디 갔지? 내일 나오겠지? 이제 누워서 조금 쉬어야겠어요. 오늘도 야식을 먹습니다. 야식도 백년밥상에서 보내주셔서 타코야끼를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이런 추운 날씨에 꼭 타코야끼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코야끼를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아니고 부어져 있는 걸 한 번 더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건데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마요네즈랑 데리야끼 소스, 소시랑 파슬리랑 이것도 들어있네. 데리야끼랑 올리브오일 그리고 버터. 요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박스. 재밌겠다. 이렇게 박스까지 들어있으니까 더 사먹는 타코야끼의 기분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밀키트는 역시 백년밥상이야. 이런 것까지 센스있게 챙겨주시네요. 귀여워. 이런 거 하나 있는 게 진짜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이게 소스 뿌리는 게 안 찍혔나 봐요. 이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꼬치가 있으면 좋은데 꼬치는 안 들어있네.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많이 안 뜨거워요. 덜 데웠나? 포장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어디 내려가서 동네에서 사온 느낌이에요. 또 적당히 식어서
멈출 수 없는 맛이다. 맛있어. 순식간에 반을 먹어버렸어. 오, 배불러. 끝. 못 먹겠다. 배불러서. 진짜 순식간에 반을 먹어버렸네. 이건 이렇게 포장해서 집에 가서 다시 데워 먹을게요. 귀여워. 오, 배부르다. 오, 좋다. 배부르다. 오랜만에 타코야끼도 먹고. 배불러. 배부르니까 누워서 재밌는 영상을 봐야겠어요. 뭐가 있지? 요새 재밌는 게? 이 뒤쪽에 우레탄 좀 열어놨는데 좀 추워서 놔둘게요. 어머, 이거 나왔네. 이거 봤는데. 또 봐야겠다. 넷플릭스를 켰는데 파일럿이 있어요. 이거 영화관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한 번 더 보려고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처음부터 재밌어. 배불러. 누워있는데 맨하타임 안내방송이 나와서 일어나서 씻으러 가려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가야 돼서 여기가 7시부터 맨하타임 해제거든요. 그래서 아침만 후딱 먹고 갈 수 있게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조금 정리를 해놓고 자려고요. 그리고 지금 난로에 기름이 얼마 없어서 꺼놨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자기 전에 한번 채우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니터 켜고 있는데 확실히 난로보다는 덜 따뜻한데 그래도 춥지는 않고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어요. 여기 정리 조금 하고 씻고 오겠습니다. 춥네요. 생각보다 데크에 살짝 이슬이 얇게 얼어서 엄청 미끄러워요. 자칫하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요. 위험해. 조심해야겠다. 일어나서 여기 침대에 있는 이불은 정리하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빵이랑 커피만 먹고 가려고 해요. 텐트에 비해 난로가 너무 큰가 봐요. 어제 너무 더워서 약하게 들고 잤어요.
우유가 이렇게 빨리 넘치는 거였어? 에잉.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이런. 아, 고소한 냄새 나. 물티슈가 이 밑에 있는데. 따뜻한 라떼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럼 빠르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츠 병원을 갔다가 또 김장을 하는 날이라서 도우러 가야 돼요. 그럼 정리 시작. 여러분, 저는 지금 짐 다 싣고 차에 탔어요.
텐트가 생각보다 많이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말려줘야 될것 같고, 여기 따뜻한 해가 드는데 여기서 말리고 가면 좋을 텐데 얼른 가봐야 해서 집에 가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